정말 1분 1초가 위급한 상황이에요. 연락을 했더니 거부한 상태고 그렇게 출발을 한 30분 동안 못 하고 있었어요. 계속 그냥 산소만 해주고 집 앞에서 출발도 못 하고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보다 못한 구급대원분께서 어머니는 보호자시니까 그냥 가신다고 하면 어머니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밀고 들어가겠대요. 병원에서 이렇게 위급한 상황인 환자를 거부하고 포악할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안 된다고 하고 여기서는 거리가 있으니까 가까운 데서 빨리 가라고 하고 여기저기서 지금 다치는 이런 상황이 이해도 안 되지만 이런 경우도 처음이라고. 저는 처음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그냥 죽는 게더 나은 병, 막 이런 병들이라고. 저는 막 보험도 안 됐대요. 기계 하나 들어가는데 막 1,000만 원. 제가 어떻게까지 말을 했냐면 그냥 처음에는 잘라달라고 했어요. 잘라달라고까지 말을 할 정도로 그냥 발 없이 살겠다. 만약 통증이 멈춘다면 잘라달라.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통증이 와요. 뼈를 톱 같은 걸로 막 싹싹 가는 통증 같은 게 와요. 그 다음에 따갑기 시작해요. 막 전기 튀는 것처럼 막못 참을 정도로 통증이 막 오는 거예요. 그때는 막 마약성 진통제 때려놓고. 정말 1분 1초가 위급한 상황이에요. 연락을 했더니 거부한 상태고 그렇게 출발을 한 30분 동안 못 하고 있었어요. 계속 그냥 산소공급만 해주고 집 앞에서 출발도 못 하고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보다 못한 구급대원분께서 어머니는 보호자시니까 그냥 가신다고 하면 어머니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밀고 들어가겠대요. 병원에서 이렇게 위급한 상황인 환자를 거부하고 포악할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안 된다고 하고 여기서는 거리가 있으니까 가까운 데서 빨리 가라고 하고 여기저기서 지금 다치는 이런 상황이 이해도 안 되지만 이런 경우도 처음이라고. 병증이 뭐다라고 해서 이 병증에는 어떤 병들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들을 다 검사한 케이스가 아니라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폐질환이니까 그걸로 검사하다가 심장이 이상한 것 같다. 심장 검사하자. 심장 검사하다가 피 검사가 좀 이상해. 이산화탄소가 좀 높아. 그래서 이거 검사하자. 이렇게 그냥 연결해서 아름아름 알던 케이스예요. 병원에서 그냥 실험체 같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냥 계속 피검사, 무슨 검사 해가면서 그냥 얘를 알아갔던 상황이었고, 병증에 대한 뭐가 없었어요. 뭐 이렇게 이런 병증이 있대.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얘는 뭘 검사해야 돼. 뭐 얘는 앞으로 어떤 치료를 해야 돼. 그게 없었어요. 교수님이 얘는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엄마가 원한다면 모든 과를 다 연결해 줄게. 왜냐면 모르니까. 아무것도 모르니까. 그러셨어요.